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요 가서 전화 받을게요. 예, 예. 아니, 여기 질문을 지금 하셨거든요. 네네. 예, 예. 진투가, 아, 저도 한번 볼게요. 제 방송을 지금 나와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제 뭐라고 질문하셨냐면, 그 진투라는 견종이 어떤 견종인지 궁금하다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네,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또 뭐라고 하셨냐면, 네. 제가 찾아볼게요. 네. 그 진투의 그 싸움 능력. 예. 진짜 진투의 특징과 실제로 진투의 싸움 능력에 대해서 네. 대충 알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진투의 싸움 능력? 예, 예. 그러니까 어떤 견종인지. 진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옛날 진돗개라고 불리는 개에다가. 예, 예. 그니까 제가 본 거가. 예. 80년대 후반 때부터 봤어요. 예, 예. 80년대 후반 때부터 진돗개 싸우는 걸 봤는데. 예, 예. 그 시절에는 진돗개라고 싸웠는데, 그 시절에는 예. 진돗개로 봤는데, 지금 세월이 흐르니까. 예. 진돗개가 아니고, 악기다나 차우차우 물이 들어갔던 개였었어요. 그렇죠, 예, 예. 어, 그래서 싸움을 잘했었어요. 그랬는데, 그런 개들이 계속 나오고, 어, 지금 진돗개하고는, 그 당시 진돗개하고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에요. 예. 훨씬 화려하고 색깔도 예. 색깔도 화려하고 사이즈도 크고 사이즈가 예. 크다는 게 몸집이 크다는 게 아니고 뼈대가 굵고 예. 일반 동닭지 진돗개들끼리 보면은 예. 통도 좋고 몸도 좋고 뼈대도 굵고 기질이 상당히 좋고 뭐 그냥 일단은 막 부딪히고 막 날아가고 옛날 진돗개 옛날 진투 말이죠 옛날 진돗개요 예. 그 당시는 진투라고 안 했고 진돗개라고 했는데 그렇죠 예. 네, 진돗개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싸우던 서울에서는 거의 황구였어요. 80년대, 90년대는 예예. 예. 다 황구였는데 그들이 보면은 멋있고 잘생기고 거의 뭐 악기단 물도 들어가고 차우 물도 들어가서 예. 이 지금 있는 뭐 요즘 진돗개 옛날 진돗개 뭐 같은 예. 그 정도 진돗개보다는 화사해 보이고 더 세련돼 보였고 예. 뭔가 이렇게 좀 몸이 둔탁하지도 않고 막 그런 느낌이었는데 엄청나게 네. 좋았어요. 하여튼 성능도 좋고 네. 말도 잘 듣고 똑똑하고 청결하고 그러니까 지금 합니다. 생각하면 네. 그러니까 진돗개 순종이다 믹스에서 이걸 떠나서 그냥 개만 놓고 보면 네. 정말 좋은 개였죠. 그죠? 아 그런 개가 이제는 다시는 안 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믹스견이라고도 하고 하이브리드라고 하는데 진짜 믹스견이 아니고 하이브리드 진짜 네. 진짜 하이브리드로 생각하면 되는 그런 견종이죠, 그죠? 그렇죠. 예. 아마, 그, 제가 제 카페에서도 적어놨는데. 예, 예. 옛날에 80년대, 90년대 진돗개 싸움 링에 들어갔던 진돗개들을. 예. 그 혈들이라도 보존해서 지금까지 내려왔었으면은. 예. 아마도 진돗개의 양분화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게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네. 일본에 가도 시코쿠가 수렵혈이 있고 정통혈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이 네. 그냥 이렇게 뭐 진투다라고 가다가 진돗개가 아니다라고 가다가 이렇게 그냥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또 투견 붐이 사라들면서 그냥 사라지는 그렇죠. 혈통을 유지 못하는 명맥이 네. 끊겨버리는 네. 그런 상황이 온 것 같아요. 사람이 잘못됐고 예예. 실제로는 사람이 예. 그냥 싸 옛날 그때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예. 그냥 밥 내기 술 내기 하고 예. 야 우리 애가 이겨 니네 애가 이겨 해보자 해보자 해서 했고 예. 그 이후에는 돈을 걸기 시작해서 물론 그 전에도 돈을 안 걸었던 건 아니고 예. 돈을 다 걸었는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크게 뭐 도박성 그런 게 아니고 동네에서 어르신들 예. 한, 뭐, 5만원, 10만원씩 걸고, 막, 어? 하자, 하자, 해서, 해다가, 뭐, 이기면은, 그냥 내가 밥 살게, 뭐, 오늘 술 살게 하면서 그렇게 쓰고 그랬는데, 그게 변질이 되면서, 예. 피플도 나오고, 불티리어도 물이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모양이 틀어지면서, 어? 걔가 이상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그, 순수하게, 악기다 들어가고, 차고차고 들어갔던 게, 그런 게들이 뭐, 좋다, 나쁘다는 아닌데, 예, 예. 그들의 형질이 예. 따로 있어요. 예, 예. 아프다고 차, 그 다음 80년대, 90년대, 그 진돗개라고 부르고 진투라고도 불렀던 그 형질의 개들을 보고 매료했던 사람들이, 그 미양개라고 하잖아요. 예, 예. 미양개도 초창기에 뭐, 나왔던 개들은 성능도 좋고 잘 생기고 다 좋았는데, 예.
거기서 이제 막 싸움 붙이려다가 돈 벌고 도박성이 더 짙어지고 하니까 피플 들어가고 불티드 들어가고 막 더 들어가니까 예. 모양도 흐트러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고 뭐 첫째로는 뭐 사람이 무조건 잘못한 거죠. 예. 사람이. 걔가 무슨 잘못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더 강한 개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피플이나 불테리가 들어갔을 때는 그렇죠. 예. 더 강하고 예. 일단은 저도 그렇지만은 모든 예. 사람들이 투견을 키운 사람들이 승리는 그거예요. 예. 이게 어려움은 지지는 말자. 예. 안 지는 개들. 예. 그러려면 피플이 들어가야 돼요. 예. 근데 초창기에 미량 개 처음에 아시겠지만 여기 뭐 이름 말은 되나 개들 이름? 예, 말씀해 주셔도 좋죠. 예. 뭐 탕룡이나 백호나 예. 뭐 탕진이나 그런 개들도 예. 저는 그래요. 그 개들이 지주변이 들어갔고 진돗개가 들어갔고 피플 불테리는 안 들어갔는데 어쩌다 좀 말을 하는데 예. 제가 얘기하는 거는 개들은 말을 못하는 짐승이라 예. 몸으로 표현을 해요. 예. 애들 사기성이 진돗개가 아니거든요. 예예. 예. 딱 보면은 근데 딱 보면 불태려 피풀이고 막 그러니까 그런 성능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예. 그 이후에 더더더더 가면서 사람들이 막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장난질이라고 하고 막 그래서 더 넣은 거죠. 피풀도 넣고 불태려도 넣고 뭐도 넣고 해가지고 뭐 로트바이 넣어가지고 뭐 블랙탄도 만들고 예. 그래가지고 다 자빠졌어요. 걔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진돗개 진투를 도왔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고 예. 지금은 뭐 거의 없다는 그 정도 실정이죠 지금. 그러니까 저희 지금 촬영을 하는 장소 이 동네에서도 예. 사실은 뭐 엄청나게 많은 진투들이 있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뭐 핏값을 받고 관리해 준 사람들도 있었고 또 큰 손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네. 예, 그랬는데 이제. 거기 보면은 이제 양원로님하고의 이야기에도 나오시는 분들도 여기 계시고, 돌아가신 분도 계신데, 네. 지금 말씀하신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진돗개랑 분명히 달라요. 다르지만 진돗개라고 생각하고 강한 진돗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정도로, 목과 매력, 힘과, 그러니까 스피치 견종의 특징, 깔끔하고 영리하고 총명스러운 것도 있으면서, 그렇죠, 네. 또 전투력도 있고 이런 개가 매력이 있었는데, 그게 진돗개인 줄 아는 사람도 있고요. 지금도 사람들 머릿속에는 80년대, 90년대 봤던 자기 진돗개가 진돗개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가 있는 게, 예. 그 당시 진돗개라 그러면요, 원맨독이었어요. 예, 예. 원맨독이 뭐냐면은, 예. 가정집에서 한 마리 키우면서 얘가 친구도 되고, 자식도 되고, 쉽게 말해서 내가 주인을 위해서 싸우면서 하고 또 똥오줌도 참고 밖에 나가서 다 하고 뭐 하여튼 그 당시에 진돗개라는 거는 진돗개 진투라는 건 만능견이었어요. 맞아요. 만능견이라는 사람들이 인식이 강해서 예. 그 자기 그 사람 그 당시에 우리들 80년대 90년대 우리가 봤을 때 그때도 피프테일 잡종이 있었거든요. 있었죠 당연히. 다 있었는데 그때는 생긴 게 약간 이상하면은 이런 개는 링에서 못 들어옵니다. 나가세요. 그랬었어요. 예. 그 당시에. 근데, 그런 개들이 나와서 싸우고 할 때는, 그런 개들의 매력이 있었고, 예. 그런 개들이 그나마 80년대, 90년대 쭉쭉쭉 혈통이 내려왔던 게, 그 당시 사람들이 눈이 높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게 안 치워지면 바로 바로 없앴어요. 가차 예. 없고. 예. 이건 아니다. 남들 예. 줘버리고, 아예 자기 시골로 보내버리고. 예. 아니, 그 기준에 안 맞으면은 예. 그 기준이 내 기준이 아니고 너의 기준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기준이야 다 예, 맞아요 누가 봤을 때도 이건 진돗개 형상이다 통일된 기준이 있었죠 예. 그 말로는 못해요 예. 딱 보면 진돗개네 근데 요즘 그런 게들 사진이 올라오면은 잡종이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예. 근데 어차피 잡종이고 인정하는데 예. 저는 그 요즘 진돗개들은 진돗개냐 예. 자 80년대 90년대 이런 게들 피 안 들어갔다고 당당하냐고 왜냐하면은 80년대 90년대에 그 당시 진돗개라 그랬어요 진투 아니고 진돗개인데 예. 싸움 잘하고 똑똑하고 잘생긴 개들 다 교배시켜서 실을 다 가져갔었어요. 맞아요. 나머지는 뭐 죽였니 뭐 도태를 했니 그러는데 예. 한 마리도 뭐 다 가지고 있었다고 예. 알고 모르게 예? 어디 가면은
화훼 농장 가면은 누구 새끼 키우고 뭐 새끼 키우고 다 있었는데, 그 옛날 뭐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은 진도에도 들어갔어요. 예. 네? 진도에도. 아니, 그때 누구나 강한 개를 좋아하던 시절이에요. 뭐, 권투도 마찬가지고, 격투기도 마찬가지고, 강한 거, 예. 개도 마찬가지고, 예. 강하고 잘생긴 거. 맞아요. 일단 뭐 강하고 잘생기고 예. 주인한테 충성하고 똑똑하고 예. 외국 사람들한테는 적개심을 확 드러내는 거.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개라고 봤을 때 진돗개의 장점과 진돗개의 단점이 보완된 게였죠. 그렇죠. 예. 확실하게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진돗개하고는 다른 멋과 맛이 있어요. 있었죠, 진도가. 예. 그 당시에 80년대, 90년대 개들은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그 사람들이 진돗개 투견 만들었던 사람들이 진돗개를 엄청나게 잘 알던 사람들이에요. 예. 엄청나게 잘 알던 사람들이라 자기의 요구가 요거고 한걸 만들어서 딱 해놨던 거고 그게 안 들어가고 진돗개들끼리 싸우면은요 예. 고맙지 그게요. 그걸 전에도 얘기했지만 예. 예. 무슨 싸움을 해요? 싸움을 하기는 그냥 놀고 장난치고 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 짓기나 하고 꼬랑지 내리고 나서 돌기나 하고 그렇지. 크게 다치지도 않죠. 진돗개끼리 싸움에서는 그죠? 빨 까고 싸우는데 찢어지기만 하지 뭐 뚫리는 예. 것도 없어요 그럼. 예. 그리고 뭐 예를 들자면 국제대표 우총재님이 자기에게는 싸움도 잘하고 피플도 이긴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예, 초등학생이 다이슨하고 싸우자는 이야기랑 똑같은 거고 그렇죠. 가지고 있는 능력 자체가 예를 들어 진돗개는 뭐 작은 상처밖에 낼 수가 없고 오랫동안 물고 있지도 못하는데 호흡이 와서 피플 앞과 힘 자체는 뭐 진돗개를 금방 죽일 수 있을 정도니까 그렇죠. 조금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저희 집에 대형 피플이 한 마리가 있어요. 진짜 피플 아니에요. 순종은 아닌데 뭐 야충이 봐도 그냥 대형 피플이네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아닌데라고 해도 그냥 맞다라고 하실 정도로 그냥 누가 봐도 대형 피플이에요. 그런 애들은 사실은 물면요 그냥 머리를 물든지 뭐 목을 물어도 안에서 혈관이 터질 정도거든요. 그렇죠. 예, 그냥 안에서 피가 터져서 그냥 애가 그냥 피가 차서 죽어요. 그 정도의 압과 힘을 가진 게이기 때문에 진돗개랑은 비교 자체가 안 되거든요, 아예. 그렇죠. 예. 진돗개하고 푸푸하고는 예. 비교를 하면은 예.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예. 얘는 사각링으로 들어가서 싸워야 돼. 얘는 걔는 일로 들어오세요. 일로 들어오세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 개가 진돗개인데 저쪽 개가 없는데 피플 형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그 사각링으로 가시라고. 예. 아니면은 진돗개 형상이다. 그럼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예. 하고 싸이지 마시면은 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저희도 가장 아쉽고 안타까웠던 순간이 그런 거예요. 너무 그냥 아예 그냥 뭐 이렇게 불테리아 형상으로 나오는 개들도 많아버리고, 많았죠. 예, 피플 형상으로 나오는 개도 많아버리고, 그냥 뭐 그냥 딱 봐도 그냥 탱크예요. 탱크 불테리아 들어가가지고 힘이. 예. 그러면서 그게 얼마 못 가고 그냥 무너져버리더라고요. 그렇죠. 다시 피플로 가버리더라고요, 또. 그렇게 진투의 매력 그걸 많이 느꼈던 사람들이 피플 쪽으로 가버리고, 예, 그러다가 다시 또뭐 반짝하다가 진투하다가 그냥 싹 사라져버리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게 매력이 예. 그 당시 사람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엄청나게 매력이 있었는데 예. 그게 사라져 버리니까 아싸리 그냥 피플 키우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아싸리 싸움개로 그 가는 거. 저도 이제 피플이나 피플 하이브리드나 이런 애들이 많이 데리고는 있는데, 예. 그 나름대로 매력이 있지만 진짜 예, 남들한테는 맹견이잖아요. 맹견이죠, 그렇죠. 남들한테는. 근데 우리는 진짜 너무 순하고 너무 오래 빠졌거든요. 그렇죠. 집에서는. 그리고 뭐 타인하고 이렇게 사냥을 가도 되게 순해요. 남 보면 도망오고. 예,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산에서 일을 했지 사회화를 사람들하고 도심에서 살아보지 않아가지고. 그리고 훈련을 또 그렇게 시켜요. 사람 있거나 이상하면 휘파람 불어서 오게끔 가르치기 때문에. 근데 걔도 그냥 되게 매력은 있는데 그 애가 그러면 총명하거나 똘똘하냐면 그건 아니거든요. 예, 그렇다 진돗개 우리 또 장미라 다른 애도 키우고 있는데 되게 총명한 것 같지만 너무 나대고 이게 진짜 또 이게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런 중간 지점에 있던 게 옛날 진투다 그죠? 진투죠. 예. 그 진중하고 성격 자체가 예. 나대지도 않고 예. 그한 주인만을 바라볼 것 같은데 예.
또 그렇지만도 않고, 예. 원래 진돗개는 백구 700리를 걸어왔네, 어쩌네 하는데, 내 눈을 안 봤으니까 모르겠고요. 예. 그런 건 모르겠는데, 700리를 걸어가지고 대전에서 진도까지 왔다는데, 아, 그거는 이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조금 있어요. 예, 그죠? 그런 얘기도 하는데, 나는 모르겠고, 하여튼, 핏불, 물때려, 그것들도 분명히 매력은 있어요. 나름대로 엄청나게 매력이 있고, 그것들이 입지를 사람한테 한다는, 그런 거는, 진짜 만 마리 중에 한 마리나 싸움 말리다가 물리는 거지. 그렇죠. 잠깐 제가 물어볼게요. 잠깐만요. 그 엠비님. 대가리라든지 그 빵이를 봤을 거 아니에요. 빵이는 말하자면은 그 초대형 핏불이에요.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하는. 또 너무 커요, 걔가. 그리고 대가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도구가 들어가가지고 진짜 도구만큼의 힘과 덩치를 더큰 덩치를 가지고 있다고요. 초대형 도구예요, 말하자면. 근데 걔들이 너무 순하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빵이는 그냥 순한 게 보여요, 사실은. 근데 대가리 같은 경우 흥분해서 짖으니까 엄청 무섭잖아요. 소도 죽여버릴 것 같다고 사람들이 겁을 내더라고요. 근데 그 개가 또 말도 잘 듣고 순하잖아요. 예. 최애 그죠. 대형견입니다. 제일 좋아하는 애들이죠. 빵이랑 대가리 둘 진짜 너무 너무 좋아요. 좋죠. 근데 걔들이 그렇다고 이렇게 진돗개처럼 영민하거나 이렇게 깔끔한 그런 쪽, 그런 영 다르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매력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또 어떻게 보면 진돗개보다 뭔가 조금 묵직하고 말도 잘 말도 듣고, 잘 듣고 잘 따르고. 그렇죠. 또 진돗개는 너무 자기가 불러도 바로 와도 될걸한번더 놀다가 온다 이럴 수도 있고, 맞아. 물론 교육하기에 따라 다르지만 다르지만 그래도 그 다르죠. 진돗개랑 이렇게 봤을 때는 진돗개는 이제 조금 제가 굳이 차이를 둘다 하다 보니까 차이가 나죠, 분명히. 까불까불하는 게 있어요. 예. 보면 예. 좀 철렁철렁거리고 예. 예. 까불까불하는 게 있고, 빵이나 대가리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묵직하고 한데도 그 나름의 또 애교가 애교가 살아남고 있죠. 예. 있어요. 예. 진짜 신뢰할 수 있고, 그죠? 근데 그 중간에 있던 들리하고. 게, 이 지금 진투라는 게란 말이에요. 지금 용비우편님 말씀하시는 게, 그 빵이나 대가리만큼의, 똑같진 않아요. 근데 그만큼의, 이제, 힘과 싸움 능력이라든지, 덩치라든지, 보기에도 우람하잖아요. 지금 장미 보면 볼품이 없잖아요. 말라가지고. 우리는 좋긴 한데, 너무 귀엽긴 예, 덩치를 비교하면. 한데. 근데, 또, 그 애들은 빵이나 또그 애들처럼, 대가리처럼 둔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또. 진투는. 맞아요. 예, 그 둔하지도 않고 진돗개처럼 그렇게 불쌍해 보이지도 않고 말하자면 그러면 딱 중간이면 저도 좋아할 것 좋아할 것 같죠. 같아요. 그래서 매력에 빠졌던 거예요. 맞죠, 용길팬님? 맞아요. 예, 진짜 초보자들하고 이야기하면 전혀 모르시는 분들. 저 초보자입니다, 네. 그 전투 능력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이미 이제 용길팬님께서 말씀하신 데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번더 정리를 좀 해줘. 예를 들면 저도 그만 말했잖아요. 그 대형 피플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죠? 대형 피플을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진돗개보다는 훨씬 잘 싸워요. 그렇죠. 예,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냥 좀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면 그때 왜 우총재님이 자기 개는 입을 안 바꾼다 이런 말도 했고, 다른 분들도 그런 말씀 하신 분들 있고, 백호도 제가 그 물어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입을 안 바꾼다. 예, 네, 다들 자기 개 싸움 잘하는 사람들은 진돗개 키워도 입을 안 바꾼다 그래요. 또 구열이 쳐져 있다 그러고. 근데 그게 스피치 견적의 특징이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 누가 했던 말씀이신데? 입구를 찾았다는 거? 그러니까 뭐 그것까지 이야기하면 좀 곤란할 것 같고, 예. 진돗개는 이 진돗개의 특징이나 라인이 구열이 쳐졌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 자기가 찾았으니까 찾았다라고 하는 것밖에 아닌 거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거기까지 제가 말하기는 좀 방송에서 곤란하지만, 저도 곤란해요. 예, 근데 이제 진돗개라는 견종은 스피치 견종이랑 그렇지가 않다. 예,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예, 그리고, 그럼 어떤 개는 예를 들어 구열이 쳐진 게 진돗개인데 구열이 쳐졌는데 힘이 세고, 어떤 개들은 믹스가 돼서 구열이 쳐진 힘이 세고, 서로 다르다라고 말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스피치 견종의 특징이 분명히 있고 아닌 게 있는데, 예를 들면, 남의 집 포메라니아는 다 깔끔하게 생겼어요. 구열이 쳐짐이었고. 우리 개는 구열도 쳐지고 물면 안 나요. 똑같은 포메라니언인데 그게 뽀메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렇죠. 그 똑같이 스피치 견종하고 다른 타입을 설명한 건데 왜 진돗개만 그렇게 설명을 하느냐 이거죠. 다 진돗개가 예. 제가 왜 이렇게 맨날 싸우냐 이렇게 보니까 예. 표준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예. 진돗개는 예. 내가
항상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예. 네 것도 진돗개고 저것도 진돗개야. 예. 저것도 진돗개고. 그러면 그래. 야, 얘는 이상하게 뭐가 어떻고 저쩌고 저건 어떻고 저쩌고 저건 어떻고 저건 왜 진돗개냐. 진돗개가 원래 그래. 눈에 걸면 눈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야. 진돗개는. 우리나라에 진돗개 협회가 6개인가 7개인가 뭐 열 몇 개가 있는데 예. 다 틀려요. 그리고 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았다는 진돗개를 얘를 누굴 갖다 놓고 해도 다 흠잡어. 예. 흠 안 잡는 개가 없어요. 예. 네? 뭘, 그러니까 이놈의 진돗개들은 예.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면 진투라는 개는 현장에서 증명이 되는 게잖아요. 증명이 되죠. 예, 근데 이제 진돗개는 표준이 없는 게 아니고요. 진돗개를 키우는 사람들이 그 자체를 몰라서 그래요. 표준 자체를. 그 표준이란 아 잠깐만요. 표준이란 그 자체가 혈통소상이나 그 견종 표준에 정해진 표준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수렵견이고 대한민국 산에서 뛰어다니던 개면 어떻게 생기야 뛰어다닐 수 있고 짐승을 잡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기능적인 면을. 선생님께 그거 산에서 뛰면요. 네. 10분이면 뻗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모르는 이제 번식자들이 번식을 하면서 자기계만 예를 들면 사냥하면 안 해보고 집 마당에서만 사냥 이야기를 하고 싸움 이야기도 마찬가지 자기 집 마당에서 마당개만 가지고 싸움 이야기를 상상으로 하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개가 그렇게 된 거지 진짜 진돗개를 이해하고 한국 지형을 이해하고 사냥물을 어떻게 사는지 이해를 하면 그게 견종 표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한 이해력이 좀 부족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 내가 2000년도인가 2004년도인가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예. 진돗개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에? 아니 이런 거 논란하지 뭐 하지 말고 그 시간에 개밥이나 도주라고 예. 개똥이나 치우고 예. 개밥 주고 개똥 치우지 뭐하러 그렇게 떡이나 푸냐고 어? 예. 당신네 개밥 주고 개똥 치면서 개 한번 더 쳐다보지 뭐하러 여기서 이렇게 이상한 썰을 풀고 그러냐 예. 어? 사람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 잘못이 없어요. 다 사람 잘못이지. 맞아요. 노랭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노랭이 알죠. 예. 네. 그 노랭이도 예를 들어서 뭐 퓨마랑 싸웠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퓨마가 있어요? 그리고 시라손이랑 싸웠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떠나가지고 그런 개랑 싸우면서 입을 안 바꾸고 끝까지 물고 있었다고 하면 비슷하게 싸웠다고 하면 그거는 진돗개가 아닌 거예요. 말하자면. 사냥개가 사냥을 한 건 이해를 해요. 예를 들면 진돗개가 오소리랑 싸울 수 있어요. 죽이지 못해도 못 가게 하고 짚고 돌려 세울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15kg짜리 오소리를 물어서 죽일 수는 없잖아요, 진돗개가. 못 그렇죠. 근데 자기 개는 예를 들면 15kg 그 물어 갖고 떼뿌니까 척추가 그냥 터져 나오면서 척추로 내장이 흐르더라 이러면 그건 진돗개가 아닌 거예요. 맞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죠.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를. 네, 맞아요, 맞아요. 나도 이런 얘기 하고 싶었어요. 예, 예. 네. 제가 물어보는 거는 이제 질문하신 분이 계시니까, 진투의 전투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미 우리는 이제 이야기 속에도 다 이해를 해버렸잖아요, 서로 간에 다 전부 다. 그렇죠. 근데 초보자들은 우리가 무슨 말이든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이 있으니까. 모르는 분도 있죠. 예, 맞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좀 진투의 전투 능력이 어느 정도였냐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 뭐 동체급의 피플이나 불테리어보다는 어떻고 또 그냥 진돗개보다는 어떻고 근데 또 이제 예를 들면 진돗개에 뭐 아끼다나 차오가 들어가지 않으면 뭐 어떻고 들어가면 어떻고 이런 비교를 좀 해주시면 사람들이 이제 진투도 이해를 하겠지만 진돗개 막 자기게 싸움 잘한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거 이야기를 들어도 좀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는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게끔 조금 설명을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진돗개가 예.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예예. 예. 아무 잘 해봐야 3분이에요. 예. 3분. 예. 3분이라는 시간도 긴 시간이에요. 예. 짧은 시간 아니에요. 3분 하면은 진돗개들 그 원 대가리에는 어 내가 여기서 왜 싸우고 있지? 그 3분 안에 얘를 잡으면은 죽을 듯이 싸우는 게 진돗개고. 예. 3분을 버티면은 죄송합니다 하고 집에 가는 게 진돗개예요. 예예. 예. 그거를 5분, 10분, 뭐 15분 늘린 게 악대하고 차우차우. 예. 그에 들어가서 늘려진 거고. 예. 동급으로 피플하고 진투나 진돗개나 들어갈 생각 하지 마시고. 예. 네? 늦으니까. 예. 이제, 숨통 끊을 때 애들 개들은 깨소리도 못 내요. 예. 사람이 옆에서 제가 싸워도 죽을
죽는 소리도 못 듣고 죽이는 게 개들인데, 얘는 죽이지 마시고, 도사나 피플이나 그런 거는 크게 쳐다도 보지 말고, 그냥 스피치 견동 있잖아요. 발발이 갈아먹은 것들. 진돗개 탈바가지 뒤집어 쓰고, 조금 진돗개 업비스를 산데 좀 등치가 좀 크다, 뭐 그런 거 한번 해봐도 돼요. 그런 건 해봐도 되는데, 괜히 뭐. 진짜 싸우라는 거 아니고 이제 전투력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괜히 다른 것들한테는 들어가면 큰일 나요. 친구가 되고 뭐가 되든 간에. 진짜 그 우무종 총재님 말씀 듣고 싸움하면 큰일 납니다. 블랙탄이라고 해도 큰일 나요, 진짜. 우총재님은 나이가 있으시니까 아니 아무리 뭐 블랙타이더 한국도 싸움 잘한다고 해서 국제 별통견이라고 해서 진짜로 불테리어나 싸움을 해본 불테리어 두견 아니면 피플하고 싸우면 큰일 납니다. 진짜 큰일 나요. 죽어요. 그 말씀 이제 또 좀 이어주세요. 그 전투 능력에 대해서 차우 들어가서 5분 10분까지 늘렸고 예전에 제가 아는 형들이 피플 저쪽 동네를 얘기할게 아예 그냥 제가 은평구에 사는데 수색에 피플테리어 키운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전에는 거기가 거의 은평구 이쪽 강서구 화곡동 이쪽에는 성지가 피플이 수색인데 그 형네 집에 놀러 가면은 이제 피플테리어가 있으면 내가 이제 진돗개를 이제 싸움 시킨다 그러면 그 형들 항상 하는 말이 야 진돗개는 쌈개가 아니야. 뭘 싸우냐고, 뭐, 3분 싸우고 도망가고, 뭐, 5분 하면 그냥, 아유, 죄송합니다 하고 집에 가는 게들이 그래서, 내가 열이 받아가지고, 그때 창룡이하고 싸우는 테이프를 구해서 갔어요. 보여줬지? 하라형. 그러니까 보더니, 어? 잘하네? 싸움? 이러더라고. 창룡이 싸우는 걸, 근데, 보더니, 야, 근데, 불티로 싸움이잖아? 이거 진돗개가 아니야. 생긴 건 진돗개인데, 불티로 싸움을 하냐? 이러더라고요. 거기서 내가 깼어요. 내가 팔뚝 맺는데, 어? 불티로 싸움을 한다고 왜 진돗개인데 왜 불티로 싸움을 하지? 그때 느낀 거예요. 아, 피가 들어갔구나. 불티로 피가 들어. 그때부터 내가 이제 혈통에 대해서 해가지고, 이 개가 피가 들어갔으니까 불티로의 짓을 하지, 피가 안 들어가면 그 짓을 못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싸움을 잘 했는데, 그 형 농장에, 악시다하고 피플하고 교배를 시켰던 개가 있었어요. 근데 한 개가 24kg가 나와 24kg 정도 좀 개가 컸는데 누가 봐도 진돗개예요. 새끼 피플하고 악시다하고 교배를 시켜서 새끼 냈는데 그냥 진돗개처럼 나왔어. 그냥 진돗개. 근데 1대8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완전 진돗개 똑같아. 뭐 내가 봐도 진돗개야. 형 이거 뭐야? 형 집에 진돗개가 있었을까? 이거 진돗개 아니래. 엄마는 쟤고 아빠는 쟤래. 엄마는 아끼다고 아빠는 피플이에요. 어? 그래? 근데 이렇게 진돗개처럼 나서 그래서 아이 잡종이네. 이거 우리 집에서 이 피플하고 이 빠주는 개라고. 싸움 잘해. 그러니까 야 이거한테 20분 동안 피플 빠져 죽는데. 빠져 죽는데요. 그러니까 피플 테리어가 이게한테 20분을 버티면은 형들 말 맞대로 게임장 가지고 가는 거고. 어지간한 피플은 얘한테 20분 동안에 돼지인데요. 내가 근데 이거를 아끼다하고 피플 테리어 교잡종이라는 걸 내가 알았으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말로 그냥 가서 형 진돗개 여기 왜 있어 진돗개야 그럼 그 형이 이거 진돗개야 그러면 난 진돗개를 알았을 거야. 그렇죠. 근데 완전 진돗개인데 싸움을 하는 건 완전 뭐 피플 테리어를 막 난 죽여요 20분 동안은. 나 그런 것도 봤어요. 근데 그런 개들이 나와서 새끼를 빼서 쭉쭉쭉 내려왔었으면은 그런 개들 그러니까 옛날에도 하여튼 그런 개들이 있어요. 서울에도 많죠. 저기도 그런 개들이 싸움도 하고 잘생기고 예쁘고 뭐 청결하고 그런 개들이 있었어요. 고런 개들. 악기도 하고 피플하고 붙였는데 진돗개처럼 나왔는데 피플도 죽여요. 그런데 20분 동안 진짜 피플도 소리 터지고 막 그러더라고. 막 개가 막 말 빼니까 그런 개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진돗개가 아닌데. 이건 누가 봐도 진돗개예요. 그게 진짜 진돗개야. 진투 같대. 그 진투. 황군대 진투야. 이거 뭐지? 악기다 색깔인데 색깔은 대가리가 진돗개니까. 싸움 좀 해요 그런 거야. 이거 싸움 잘 이거 우리 잡종인데 잡종이 그 당시 형들은 잡탱이 뭐 튀기. 튀기라고 그랬죠. 튀기라고 했어 그거. 야 이거 튀기인데 잘해. 20분 동안 피플 죽인데.
그거를 진돗개라고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나오면은 뭐라고 반박을 못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네? 이런 이것들 진돗개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말고 응? 이런 것도 말고 그냥 진돗개 같은 사람 진돗개는 원래 상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 수레떼이죠. 예. 진돗개에 대한 사람들이 환상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예. 그냥 우리가 자랄 때 만화책도 그렇고 뭐 보물섬에도 그렇고 진도투견이 만화도 엄청나게 유행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예. 네. 근데 하여튼 뭐 키플이나 뭐 빅파워님인가 그분? 예예. 그분이 또 뭐 또 질문하셨어요? 난 그분이 뭐 그러니까 그 어떤 종이 섞였고 또 전투 능력이 어느 정도냐 이걸 물어보셨죠. 예. 전투 능력은 예. 정확하게 얘기하면 도사, 피플, 뭐 도구 아르신틴 하여튼 그런 것들한테 안 되고 예. 스피치 견종이나 뭐 악기라고 저 차우차우 섞인 옛날 진투 같은 것들은 예. 닿겠죠 진투가 예예. 현대에 개량된 거는 막 예. 못 잡으면은 그 주인이 키울 일이 없는 거고 예예. 그런 것들은 잡을 수 있을 거고 예. 그 정도예요 딱 더 이상도 아니고 예, 딱 그만큼이죠 그죠? 딱 그만큼 예. 네. 거기서 더 환상을 가진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죠? 아, 근데 난 진돗개 얘기를 키우시는 분들이. 예. 진돗개로 완전히 무슨 숭배를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요. 그런데다가 또, 아니, 그 국제협회의 혈통의 개를 키우시는 분들은 전부 다 싸움 잘한다고 또 자랑을 하잖아요. 싸움개가 아닌데. 내가 오무정신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국제협회 개들을 이렇게 쭉 봤어요. 예, 예. 봤는데. 두세 마리는 내가 봐도 괜찮은 개들이 있어. 예, 예. 아유, 진짜 이거는, 미견으로는 솔직히 조금 그렇고. 예. 싸움개로는 눈에 도끼도 소려있고 그런 개들이 보이더라고요. 오늘 싸움좀 하겠다. 예. 요거 붙으면 진토하고도 한, 맞다이 뭐 한 10분 동안 잘 치겠다. 그런 개들이 보이는데. 예. 딱 그게까지예요. 예. 그런 개들은. 왜냐하면은, 근데 그런 개를 이제 국제협회 개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보이는 개들을 진돗개 지금 우리가 진돗개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 진돗개가 아니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눈에 도끼가 보이고 예. 다지 구성 자체가 진돗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또 그 개가 진돗개가 아니지만 또 그 개가 또 피플을 잡는다는 것도 피플 어떻게 잡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옛날 노랭이도 그랬다잖아요. 퓨마랑도 싸웠다고 그러고 나중에 새끼 품에라 그러고 또 저 피프라고도 싸웠다고. 네. 예. 참. 피프라고 싸워서 이기는 것들이 예. 뭐냐 하면은. 예. 피플 농장 가면은. 예. 한 살, 두 살, 세 살 됐는데도 입이 안 터진 피플들이 있어요. 맞아요. 예. 입 안 터진 피플들은 다 잡지. 다 잡죠. 그리고 심지어는 뭐. 뭐. 6개월, 8개월 때 자기 집에 진돗개를 물어 죽겠다고 쳐요. 그 피플이. 예. 밥 먹다가 어른거려서 이제 그때 개충기가 오면서 물어 죽였지만 밖에 나가서 싸우라면 안 싸우잖아요. 안 싸우죠. 예, 안 싸우잖아요. 발발이하고도 못 싸워요, 밖에 나가면. 사람만 봐도 벌벌 떨고. 네. 예, 그런 게 허다한데. 그런 개들이 이긴 거지. 그러니까요. 피플이 마음 먹고 싸운 개들한테 들어가면은 힘들어요. 피플도 뭐 두 살, 세 살 돼도 입이 안 터지는 개도 있잖아요, 또. 안 터지는 게, 그러니까 안 터지는 것들은 허다하니까. 허다하죠, 예. 피플들이 싸움 못하는 것들은 예. 그냥 똥개라고 보시면 돼요. 밥 먹는 똥개. 그러니까 아예 싸움할 생각이 없잖아요. 아예 뭐 싸움하고 남이야. 예. 아예 그냥 싸움할 생각 자체가 없잖아요. 예. 없어요. 예. 뭐 물놀갱인데 뭐 별거리가 와서 그러고 그런 것들 이긴 거 그런 거 말고 예. 하는 것들한테는 예. 들어가면 안 되지. 진돗개고 누구와 예. 제가 오늘 그 또 왜 통화를 하고 싶었냐면 네네. 요 피그파워님께서 진투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셨지만 용비불패님하고 진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또 진돗개에 네네. 대해서 네네. 이제 뭐 어떤 진돗개가 좋은 진돗개다 이런 게 아니고요. 네네. 시중에 너무 그 진돗개 같지 않은 진돗개를 그러니까 네 개가 진돗개 아니라고 자랑하면서 최고의 진돗개라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방에 정리될 것 같아서 통화를 하고 싶었어요. 그 정확하게 지금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뭔가 속 시원한. 예, 뭔가 속이 시원하답니다, MB님께서. 아니, MB님이 이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왜 진돗개 판매하는 사람들은 싸움 시키고, 예, 맨날 맨날 싸움 잘하고, 예, 네 개만 사냥 잘하고, 예, 그렇게 빠르빠르 그러면 싸우잖아, 서로. 네, 예, 서로 싸우죠. 예. 그 이제 그 또 우리 베리님 계신데 그냥 그렇게 말하면 서운해요.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에서 자기 개 팔라고 막. 자기 개만 팔아먹으려고. 베리님 말고. 예.
유튜브 영상을 보면 그러니까 맨날 우리 전람회 가봤잖아요. 전람회에 나오는 그런 타입의 개들 말고 그래서 내가 어제도 물어봤잖아요. 네. 아니 전람회 할 때는 개 품성도 봐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성품도 봐야 된다. 네. 그러니까 성품 봅니다. 네, 네 성품도 본다고 했죠. 예. 네. 그래서 아 그러면 유튜브에 나오는 개들은 전람회를 안 나와서 맨날 개싸움을 시키는 것인가? 아니면 강한 개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서 개싸움을 매일 시키는 걸 보여주고 이 개를 사가세요 하는 것인가? 하여튼 그게 되게 의문이었는데 연비불태님들 감사합니다. 뭔가 속 시원하죠. 속 시원해 딱 기준 정해주신 네. 기준이라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되지? 개가 어떤 건지 아는 거죠 이제. 네네네. 개는 그냥 개예요 정확하게. 맞아요. 네, 개는 개예요. 근데 그 개가 진돗개하고 피플하고 중간이면 중간 싸움 능력이 있는 거지. 그 중간의 개가 예를 들면 중간의 개를 그게 진짜 진돗개라고 하면서 네. 그리고 싸움은 또 다 이겨. 맞아. 사냥은 또 제일 잘해. 맞아. 이게 말도 안 되는. 최고의 개지. 그런 게 어디? 그러니까 씨름도 잘하는데 내스링도 잘해. 내스링도 잘하는데 100m도 잘 뛰어. 100m도 잘 뛰는데 오래 달리기도 잘해. 맞아, 맞아.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사람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개도 말이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또 유튜브 보고 그것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요, 고가에. 사러 가고. 아니, 우리가 요즘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요즘에 제보가 많이 오는데, 어떤 제보가 오냐면요. 진도에 있는 진돗개는 그거 안 좋다. 왜? 얼마 못 받는다, 돈을. 진도에서도 50만원, 100만원 받으니까. 그래서 국경에 펠던 개를 키운다. 비싸게 팔리니까. 근데, 정말 좋은 백구라 한구가 있었는데, 잊어버렸단다. 그 진짜 자기한테 최고의 개다. 근데, 그냥 블랙탄 두 마리 준다니까 용서가 된다. 왜? 그거는 성견이고 아주 멋진 개지만 요새 황금 백구가 돈이 안 나가는데 블랙탄은 비싸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아니 블랙탄 비싸도 그거 블랙탄 거 보면 새끼 나보고 하면 그 이상한 거 튀어나오고 맞아, 맞아. 그 보셨을 거 아니야 하니까 웃어요. 희죽거리면서 웃어요. 웃으면서 그래도 비싸잖아 이거예요. 블랙탄은 비싸고 그게 말이 됩니까 진짜. 아니 블랙탄 그 집 거기 블랙탄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와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보면 개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제일 1순위는 그거예요. 비싼 개, 비싸게 팔 수 있는 개. 맞아요. 근데 진도에 있는 개보다 국제협회 개가 더 비싸게 팔리네? 혈통개요. 근데 거기서 또 블랙탄이 더 비싸게 팔리네? 단지 그 사람한테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자기한테 사기를 쳐도 블랙탄으로 다 보상해줄게 하면 해결이 돼요. 해결돼. 경찰서에서 조서를 받고 있다가 온갖 블랙탄, 사기를 당해가지고 블랙탄 두 마리 준다니까 블랙탄 두 마리 주고 돈 그거 받은 거 돌려주고 차액 생긴 거 다 돌려주겠다니까 바로 조서 받던 도중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결론은 그렇게 해서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죠. 예, 아니 사기꾼이 그냥 사기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더라고요. 사기꾼이 그냥 사기꾼이 아니라서 이야기하니까 아 준다는데 그래도 믿어봐야죠. 이때까지 그래서 지금 몇 년째 지금 사기 당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또 전화와서 준다니까 자기는 돈이 받는 게 급한 거예요. 그게 나오니까 또 속는 사람 속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니까 속는 거예요. 진짜 고소를 했으면 고발을 했으면 돈 받겠죠. 돈도 받고 개도 받을 네. 수 있어요. 돈도 받고 개도 받고 그 갖다 주면서 치아해달라고 빌겠죠. 그죠? 근데 그냥 나오니까 또 당하는 거예요. 또 당하고 또 당하고 그게, 계속. 그게 받아서 뭐 하게? 그렇게 참 한심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에 눈이 팔렸다가 사기꾼인 거 알고도 같이 가다가 아는데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발로 경찰서 찾아갔다가도 또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아유, 난 진도객관이 오늘 그 오늘 또 너무 또 통화 즐거웠고. 예예예. 예, 예, 내가 제 내가 늘 혼자 이야기해봐야겠다. 뭐 공감이 좀 덜 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또 통화해 주시니까 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뭐 끝으로 또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해주세요. 하고 싶은 말이요? 예, 예. 그런 건 없는데. 그냥. 밤 늦은 시간에 너무 감사드려요. 아까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진돗개는 신이 아니다. 그 종교도 아니다. 그 왜 사이비 종교처럼 그러냐. 딱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진돗개라고. 예. 내가 볼 때는 왜 그러냐면요. 예, 예.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진돗개가. 아, 진돗개가 아무것도 못하니까요. 예, 왜냐하면. 예. 싸움도 정점을 못 찍고. 예. 미견도 정점을 못 찍어요. 예. 모두 정점을 못 찍어. 예. 아무것도 안 그냥 중상이야. 예, 예. 중상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볼 때는 아 이게 그러니까 중상이면은 이것도 잘하고 팔방미인 같은 거야. 예.
근데 솔직하게 아시잖아요. 저쪽에 전라도 가시면 어떤 분 아시잖아요. 예. 그분은 항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배 끌고 산에 두 시간씩 잡으러 댕겨요. 예, 예. 멧돼지를 잡든, 예, 예. 고라니 잡든, 오소리 잡든. 예, 예. 그러면서 내가 전화하자. 아니, 대체 왜 그러시냐고 그러면은, 글쎄, 이거 병이에요. 나도 그러니까요. 아, 저도 보고 싶어서. 네. 예, 얼마 전에 카톡을 보냈습니다. 몸 좀 낫고 이랬는데 좀 더 나으면. 네, 네, 네. 자주 또 예전처럼 보고 만나고 하자고 전화를 드렸었어요. 예. 근데 그분이. 예. 그거예요. 나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예. 사냥을. 예.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네. 매일같이 가요. 예, 예. 매일같이. 예. 두 마리씩, 세 마리씩 끌고 가면은. 예. 산에서 파붕개들이 자라겠어요. 집에서 묶여있던 게 산에 가면 자라겠어. 그러니까. 말도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요. 산에 가서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예. 그게 정답인데. 예. 진돗개들은 그렇다고 싸움을 잘해? 싸움도 못해요. 예. 싸움도 못, 그죠, 그렇지 뭐. 예. 그냥 우리들 볼 때는 화려해 보이고, 어? 막 탁탁탁 되니까 예뻐 보이고 하는데. 예. 진짜 싸움개들 보는 거는. 예. 이거는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팔방미인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다 접근. 사냥의 정점을 찍은 것들은 다른 걸 못, 사냥만 잘하기 때문에 그냥 키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싸움을 잘하는 애들은 다른 걸 못해도 싸움을 잘하기 때문에 그냥 키우는 사람도 있어요. 예. 부사 같은 경우는 주인이 와도 그냥 오셨어요? 그냥 가세요. 밥만 주고 가요, 빨리. 이런 개들도 막 허다해요. 예. 저희 집에도 있습니다. 예. 저희 집에도 있어요. 밥 주러 가면 꼬리 치고 난리 나는데 밥 먹고 나면 집에 들어가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허다해요. 근데. 예. 목적이 있어요. 싸움을 잘하니까 키우는 사람들이. 예, 예. 왜 진돗개들은 그렇지는 않아. 예. 아무것도 못해도 중상인은 해요. 예. 누구한테 붙어도 밀리지는 않는 것 같고. 예. 이기지도 못하는 것 같고. 예. 한번 싸우다 보면 주인이 말려주겠지 해서 또 싸우다가 말리면 또 죽인다 그러고. 예? 말리면 또 죽인대요. 또 계속. 그러니까요. 안하게. 그러다가 보면은 아, 내꺼 용맹해. 잘생겼어. 그렇다고 생긴 것도 뒷갈래 잘생긴 것도 아니야. 예. 그냥 볼 때 잘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게 최고 정점은 못 찍고 언저리에서만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진돗개가 아쉬운 건가 봐, 우리나라 사람들. 네. 예. 세계적으로 발전시키고 싶은데 발전시킬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네. 예. 정점을 못 찍으니까. 근데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화 오면 뭐라고 하냐면 진돗개 매력에 빠진 사람들이 전화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뭐 다 2등이니까 하나 2등하게 되는데 다 2등한 2등이니까 최고의 개라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이제 진돗개는 자기 용도가 있고 그 용도에 맞게끔 잘 돼 있는 게예요. 말하자면 한국 지형에서 지가 잡을 수 있는 사냥물을 찾기에 제일 그 알맞은 게예요, 그냥. 그게 호랑이 잡는 게도 아니고요. 예, 그냥 한국에서 한국에 있는 한국 산에서 한국 날씨에서 한국 기후에서 한국에서 그 지가 포획 갈 수 있는 동물들 포획 가기에 제일 좋은 게예요, 그냥. 아, 근데, 사냥한다는 사람들, 아, 사냥이라는 게, 그러니까, 진돗개가 못하는 걸 잡는다는 게 아니고요. 네, 네. 지가 잡을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고라니 잡고, 예. 네. 오소리도 작은 건 잡고, 큰 거는 좀 이렇게 못 가게 해주고 있잖아요. 네, 예. 그렇죠, 예. 예, 예. 그리고, 그렇게 이제 사냥을 하다 보면, 돼지를 또 하는 게도 또 가끔씩 나오고, 그건 이제 학습 능력이죠, 그죠? 예. 그런 예. 말을 한다니까 모든 게 2등도 편하다 뭐 예. 편한 게 아니고 모든 거 2등을 하는 것도 예. 어려운 거 아니냐 하는 사람들이 예. 내가 계속 이렇게 보잖아요. 예. 걔를 보면은 자, 이 사람 사냥하는 사람이야. 예. 흔적이가 그렇게 쳐져도 무슨 산에서 사냥을 해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예. 어느 일치가 안 되는 거야. 맞아요. 좀 말라도 걔가 막 근육이 장근육 딱딱딱 있고 해야지 뭐 산에 좀 간다 보네. 그래서 예. 이 사람이 사냥을 했다 그러면은 믿음이 가는데 예. 걔가 발톱도 이만큼 일곱 배때기 쳐져가지고 막 혼자 게으름이라는 게으름은 다 뒤집어 씌우는 게가 얘가 사냥을 뜯는 줄이 잘해. 예. 혈통 가 혈통 딱 그 저 전라도 얘기 생각나요. 예. 원래 혈통도 좋지만 예. 그 견주가 예. 2년 3년 동안 계속 산에 들고 아시잖아요. 내가 말하는 잘 알죠. 예. 그런 사람들이 혈통 따지는 건 내가 인정을 하겠어. 예. 예. 근데 산에도 안 가보고 얘 아버지는 뭘 잡았네, 엄마는 뭘 잡았네, 아니 예. 엄마 아빠 잡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니까요. 그분이 이제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네. 이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기 개들은 다 불알이 일자로 서 있다. 네. 예. 원래 개들이 살을 타면 네. 운동을 많이 하면 네. 자기가 알기로는
좀 그렇게 되더라. 네. 쌍방울을 달고 뛰지는 못하니까. 네. 뭐 그런 말씀도 하셨고. 네.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하지 않아도 이제 발목에 난 상처들 있잖아요. 네. 산을 원체 많이 뛰다 보니까 그 이제 나무, 잣나무들이 많잖아요. 네. 그 발목 같은 데 상처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유도 선수들이면 손가락이나 손목이 부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귀에 막, 내세 선수가 만두기 되는 것처럼. 그래서 말을 하지 않아도 딱 보면 바로 아시더라고, 전부 다. 예.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예. 아니, 자기가 사냥한, 뭐, 싸움 개는 모자도 둘러먹었고. 예. 사냥을 잘한다는데, 사냥하는 개가, 진짜, 내가 우천대인 것도 뭐, 멧돼지 뭐, 잡는 것도 뭐, 동영상으로 봤는데. 예. 뭐, 몰라, 뭐, 난 뭐, 조작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예. 잠도 쳤는데. 아, 저희가 한번 그때 다뤘죠. 예, 예. 예. 제가 개 상태를 봤어요. 예. 잡는 건 뭐 멧돼지를 주저앉히고, 아 주저앉히고 치고, 예. 주저앉히고 한 방에 주저앉히고 치고, 근데 예. 개를 봤는데, 예. 저거는 사냥하는 몸이 아니에요. 예. 사냥하는 몸이 저럴 수가 없어요. 아니 내가 뭐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예, 예. 아니 그때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 해가지고 우총재님하고 직접 통화하면서 이 개는 돼지가 이게 이미 다쳐 있다, 뭐 그런 말을 다 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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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하고 틀린 게 개들은 짐승이다. 예. 몸으로 말하기 때문에 예. 보면 알아요. 보면 알죠. 예. 보면 딱 알아요. 아, 얘는 사냥 좀 하겠네. 예. 예? 좀 했네. 예. 예? 싸움 개들도 그래요. 싸움 개들도 다리재미들은 얼굴 상처가 너무 깨끗하고 너무 많아요. 예. 근데 이미 귀 잡는 개들은 상처가 없어. 깨끗해요. 예. 그거 보고 사람들이 뭐 얘는 어지재미네? 얘는 안 보고 가늠을 하는 거예요. 예, 예. 상태를 보고. 예. 그리고 배때기 쳐졌네. 어저께 배때기가 올라갔네. 허리가 어저 근육 잘 나 있고 발톱도 오고 막. 그래서 요거 아마 해볼만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사냥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사냥꾼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러는데 사냥하는 사람들은 산에서 멧돼지도 안 되면 그렇게 무섭대요. 멧돼지는 그 형들 말로는 예. 얘는 그냥 이 동물이 아니고 짐승이래. 예. 그냥 산에서 멧돼지도 뭐 호랑이 한 마리하고 골목 똑같대. 네. 그 멧돼지를 만나서 개들 네 마리, 다섯 마리가 팍 하는데 한 마리가 삐끗 잘못하면은 다섯 마리도 죽고 나도 죽는데. 네. 그러니까 그게 거기서 뭐 잘못할 수가 뭐 그를 할 말이 없대. 그러니까 오로지 산에 가가지고 계속 훈련을 해야지 평생 세워놓는다는 거예요. 네. 멧돼지를. 네. 네. 평생 세워놓는 사람들이 뭐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세워놓는 건데. 안 그러고 멧돼지는 알잖아요. 힘이 좋아가지고 애 울고 있는 거 그냥 뛰고 그냥 벽을 긁는 거. 예. 걔는 다 죽어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그런 게 뭔가 이치에 돼야 되는데 그냥 자기 개들은 최고고. 어? 사람들이 문제 지금 개가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늦은 시간까지 또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아닙니다. 예예.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네, 또 통화 한번 전화 드리겠습니다. 예. 예예. 통화합니다. 예예. 예 감사합니다. 네.